가저광 건너편에 여진족 마을을 정탐하라는 명. 처음엔 평범한 동향 파악인 줄 알았다. 그러나 우리 앞에 간 재탐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었다. 말이 보이지 않는다. 원한 개들에게 말은 신발과 같은 것. 그 신발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알려야 한다. 여기서 저들을 막아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세종 19년 6월에 있었던 채탐자 김장 이야기를 모티브로 각색한 이야기예요. 채탐자? 조선에 이런 부대가 있었어? 지금으로 치면 적진을 정찰하는 특수 부대라고 보면 돼. 사군과 육진에 배치돼서 여진족들 동향을 수시로 감시했지. 놀랍게도 현대 특수 부대랑 비슷하지. 여진족 지역에 들어갈 때는 낮에는 은신하고 야간에만 이동하면서 정찰 잠복을 했어. 침공 징후를 파악한 다음에 이걸 보고하거나 여진족 동향 파악을 하는 게 주요 임무였지. 야, 진짜 뭐 특전사 네이비실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네. 그렇지. 이 때문에 여진족들도 채탐자들을 죽이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켰어. 채탐자의 의신처를 습격하거나 유능한 채탐자 집을 습격해 가족을 죽이거나 하는 일이 기록에도 나와 있어. 야, 이건 뭐 완전 영화네. 그럼 그 채탐자가 썼던 그 조그만 총돈 뭐야? 세계 최초의 권총형 총통인 새총통이야. 새총통? 군기감에서 만든 새총통으로 시험하니 지리기와 쏘기에 모두 편리하였다. 비록 정탐꾼이 쓰기에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적과 서로 마주하여 싸울 적에는 말 위에서 많이 가지고 각자가 쏘면 매우 편리하고 유익하다. 위급할 즈음에는 어린이와 여자라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총통 150개와 피령전 1000개, 철전 1500개를 보내니 마땅한 대로 쓰고 피령전은 모방하여 만드는 것이 좋겠다. 어린이와 여자도 가지고 쏠 수 있다? 그만큼 다루기도 쉽고 간단했다는 거지. 아니 이게 잘해봐야 이게 볼펜보다 약간 더 큰 것 같은데 대략 13.8cm 정도? 그래, 14cm도 안 되는데 이걸로 적을 살상한다고? 말이 돼?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차세전이라는 화살을 꽂아서 쏘면 사거리가 200보, 그러니까 250m 정도 됐어. 물론 요즘 소총처럼 250m까지 날아가서 사람을 살상하는 건 아니었고 기병이 마상에서 불을 다루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운용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근거리에선 상당한 살상력을 보여줬어. 시도 자체는 인정할 만하다고 봐. 아, 그럼 저 집게처럼 생긴 게 권총 손잡이 대용 뭐 이런 건가? 철음자라고 총통을 끼워서 썼지. 원래 총통은 뒤에 나무를 끼워서 썼는데 워낙 작아서 이렇게 집게로 잡아서 쐈어. 아, 그만큼 작았다는 거지. 남들 공용 화기, 개인용 화기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세계 최초의 기병용 권총을 만들고 있었단 거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기병들이라면 짧은 총에 목숨 걸잖아. 그렇지. 카빈이란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거야. 만약 새총통 30자루를 장전해둔 다음에 빠르게 적진을 치고 들어와서 한 발 쏘고 또 다른 거 꺼내가지고 쏜다면은 30발을 연사로 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 아니 듣다 보니 조선 기병이 드라군처럼 보이는데? 근데 기병들한테 이런 권총을 쥐어줬을 때가 세종 시절인데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가 그 화력에 목맨 나라라고 해도 이때가 조선 초 아니야? 너무 빠른 거 같은데? 조선이란 나라가 세종이 앞에서 끌고 정조가 뒤에서 밀고 가면서 500년을 버텼다는 말이 있잖아. 조선이란 나라의 기틀을 만든 게 세종인데 그 기틀 중에는
하약무기도 있어. 이미 하약무기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 세종 22년 5월의 기록을 보면 당시 조선이 왜 하약무기에 집착했는지 잘 나와있어. 4월 23일에 도둑이 평안도 여연 조명강 구좌에 들어왔는데 미처 화포를 설치하지 못하여 사람과 가축의 노략질을 당하였으니 여러 해 화포를 훈련한 공적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만일 미리 여러 가지 화포를 설비하였다가 적이 침입하거든 시기에 응하여 쏘면 열 사람이 적 백인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도에 현재 있는 화포의 수와 아직 비치하지 않은 화포의 수를 조사하여 아래라. 세종 시절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면서 여진족들과 충돌이 계속 이어졌어. 그러니까 여진족들은 히트앤런 전법으로 소규모 부대로 치고 들어와 약탈을 하곤 바람처럼 빠져나갔지. 이걸 상대하는데 화포만한 게 없었던 거야. 열 사람이 적 백인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화약무기의 위력을 잘 알았던 것 같은데 뭐 이때부터 화력에 집착하는 전통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 그렇지! 세종 시절 화기 발전사를 보면 우리 피 속에 면면이 흐르는 화력에 대한 집착! 그 뿌리를 확인할 수 있어! 아 이게 뭐 세종 시절부터 화력에 집착을 했어? 집착의 정도를 넘어섰지. 진정한 화력 조선을 꿈꿨다고 해야 할까? 아 진짜? 세종 26년 1444년 세종이 군기감에 명령을 하나 내려 대대적으로 화포를 개량하라. 그 내용을 보면 화살의 사정거리를 크게 늘릴 것, 한꺼번에 화살을 많이 발사할 것, 명중률을 높일 것, 화약 소모량을 줄일 것 등등이었어. 더 멀리,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야 이거 진짜 뭐 화기의 미덕 아니겠어? 이 당시 조선 화기 개발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한 번에 여러 발을 쏘는 거였어. 이걸 일발 다전법이라 하지. 일발 다전? 아 그러니까 뭐 한 방에 여러 발 뭐 이런 말인가? 태종께서 자주 문 밖에 거둥하시어 화포 쏘는 것을 구경하시매 마음 쓰는 것이 지극하지 않음이 아니나 지자화포, 현자화포는 화약만 많이 들고 화살은 500보를 넘지 못하고 한 번에 화살 여러 개 쏘는 기술을 힘껏 연구하여도 끝내 성공하지 못한지라. 태종 시절부터 한 번에 여러 발을 발사하려고 시도는 많이 했었구만. 그건 좀 이해가 가네. 어? 이해가 가? 그 당시에 재장전 속도를 생각해보면 발사 간격은 상당히 뭐 오래 걸릴 테고 화력 지속 능력도 뭐 좀 떨어졌을 테니까 한 번에 여러 발을 쏘는 게 한 발씩 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한 발씩 쏘면 명중률도 뭐 기대할 수가 없을 테고. 그렇지. 당시 총통에는 강선도 없었고 그냥 화약을 넣고 발사체를 쏘는 수준이었지. 뭐 그래가지고 그 일발 다전법은 실제로 성공을 했나? 성공했지. 그러니까 세종 시절에 조선의 화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경목을 사용해서 사정거리는 대폭 늘어났고 사용하는 화약량은 대폭 줄어들게 됐지. 덤으로 일발 다전법도 성공했고 대표적으로 사전 총통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름 그대로 화살을 네 발 날리는 총통인데 세장전 4개 혹은 차세장전 6개를 놓고 쏘는 거야. 난 그 세종이나 문종 시절엔 신기전 같은 그 공용 화기 쪽에만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개인 화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네. 개인 화기만 따져봐도 2총통, 3총통, 사전총통, 8전총통, 세총통 이런 것들 연구하고 개발해서 먼저 하드웨어를 완성한 다음 이걸 운용할 소프트웨어도 같이 준비했어. 1447년이 되면 총통위를 편성하는데 5명 편제에 한 명은 장전만 담당시켜 연사 속도를 높이는 세세한 배려부터 시작해서 사표국을 세워 염초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까지 고민했어. 염초가 그 질산칼륨이지? 그렇지. 흑색 화약의 재료는 질산칼륨, 숯, 황을 75:15:10의 질량비로 섞어서 만드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게 질산칼륨, 즉 염초였지. 잠깐만, 이 당시 여진족이랑 일본은 화약무기라는 게 없었나? 없었지. 당시 조선은 외인들에게 염초 제조법이 유출될까봐 외인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해안가에서는 염초 제조를 금할 정도였어. 화약무기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 당시 조선의 그 주적이라 할 수 있는 여진과 외가 그 화약무기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화약무기를 준비하고 염초를 증산한 걸 보면
확실히 이 화약 무기에 대한 집착이 엿보이긴 하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총통 등록이라 정리할 수 있지. 조선 전기 화포 제조법과 그 규격 및 화약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기록돼 있다고 전해져. 전해져? 나 이건 말이요. 이게 1급 군사 기밀이라 보안에 철저했어. 이 때문에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지. 총통 등록의 내용도 병기 도서에서 살짝 엿보이는 정도야. 야, 이거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전략 무기 제조법 매뉴얼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진짜 뭐 보안에 신경 쓸 만하네. 이 전략 무기를 체계화하고 그 사용법을 정리한 게 바로 세종 시절이었다는 거지. 그 증거가 바로 총통 등록이지. 뭐 결론적으로 화력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거겠네. 그렇지. 자,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인사할까? 저 환장, 전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